안녕하세요. 이제 문혜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것도 조미하고 빨리 하죠. 불을 좀 따뜻하게 태워놨습니다. 버터국으로 시작되는 프렌치 토스트 해먹기. 일단 계란 10개를 풀어놨습니다. 10개를 풀어놨고요. 좋아요. 여기다가 간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 설탕, 우유를 같이 넣었습니다. 설탕, 소금, 우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풀어놨고요. 어머머. 좀더 우유를 넣으니까 좀더 부드럽더라고요. 어머, 설탕 안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뿌려야 되는 게. 버터는 충분히 눌러줘야 돼요. 4개 올라가니까 너무 편하다. 버터를 중간에 끼고. 좋아. 아, 전기판 새로 사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고기판을 아직 더 사야 되는데, 고른 중이죠. 요번에 고기판 좀 비싼 거 사려고 준비 중이에요. 대파를 못 버리겠네. 그러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먹으려고 이렇게 톡톡톡 쳐줘요. 구멍을 좀 내서 계란을 조금 부어주는 거죠. 조금 더 계란이 스며들게. 좋아요. 아주아주 좋아요. 아, 버터는 가염 버터입니다. 가염 버터가 맛있죠. 촉촉하게 촉촉하게 스며들게 해주세요. 촉촉하게 바람비 오젓은 촉촉하게 촉촉하게 스며들게 잘 해주시고 많이 타지 않게 뒤집어줘야겠죠? 마 이쁘네요. 마이 계란과 버터 냄새. 아, 설탕, 오케이. 아주 좋아요. 보기만 해도 촉촉하네요. 어우, 이게 훨씬 잘 보이네. 그렇지. 그랬던 것이지. 아, 어, 문무시요?
윤서님 또 감사드리고, 얼마나 마시텐님께서 언니 저 진짜 오랜만에 소원해요. 맛있게 드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람 안 떴었어요? 단한 번도 못 들었던 거예요? 먹는 거 맛있겠는데? 버터구치기 지금? 좋다. 설탕에 다 녹게 잘 덮어줘야 돼요. 설탕이 씹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는 게 맛있으니까. 근데 니들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요번 주말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확실한 걸 알았어요. 내 친구들한테 두 개를 한번 해줬어요. 뭐 이렇게 좀 설탕을 조금 덜 뿌린 거, 그리고 더 뿌린 거. 이 훨씬 맛있다 그랬어요. 훨씬. 아, 진짜 설탕이 많이 들어가 맛있구나. 확실하게. 친구들이 얘기해줬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설탕이. 왜냐? 빵 만드는 친구였는데, 이거부터 들어갔다고, 자기는. 아, 버터. 그렇죠. 모든 마진이 들어가야 맛있죠. 그거 하나 다 녹았어요? 응? 아, 버터! 아까 다 녹았죠?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설탕 녹을 시간이. 유희님, 대왕 두부전에 눈이 내리네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거를 시간이 딱인 거예요, 세상에. 이거 설탕 녹을 시간에 딱 맞추는 게 딱이더라고. 시계바라기님 시댁 갔다 오는 사이에 후식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김부각 너무 맛있네요. 라이프 때 샀던 건데 잘생겼다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토스트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부각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맛있죠? 저도 배달이 왔었어요, 김부각. 당황하지 마라, 님들아. 당황하지 말고. 아, 버터는 포스트콜 거를 좋아해요. 좀 짭짤하고 맛있는 느낌? 8개까지. 쿡방인데, 쿡방? 아, 소리야님, 미친 척하고 햇님 그대로 해 먹었는데 진리였어요. 존경합니다, 햇님. 아,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드셔야 돼. 그래야 입맛이 나요. 미친 척하고라뇨, 근데? 미친 척하고는 뭐지? 왜 미친,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때는 이제 한두 번째 칸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녹았거든요? 이렇게 녹았어요. 이럴 때맨 밑에 이렇게 깔아서 위에 또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맨 위에 있던 게 설탕이 조금 녹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영어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두면은 이게 되게 뜨거워가지고 어차피 조금 식혀서 먹어야 돼. 미치지 않았는데 나는. 들수록 이상하네. 버터 캔이 하나 더 갖고 왔네. 좀 녹으니까. 그리고 우유 따라서 같이 먹어볼까요? 어머, 불닭한 우유를 딱 깠다니. 맛있게 했습니다. 아주아주 맛있었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맛이 없으면 사기지. 잘라서 먹긴 하는데 저는 친구들 올때 잘라주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자르진 않고 그냥 이게 홀짝홀짝 먹는 것으로. 많이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난리 나서 난리 나서. 색깔 미쳤어요? 죽이네요 정말. 색깔도 어쩜 이렇게 이쁘죠? 계란색으로 이렇게 이쁜 거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쁘지? 마지막 하나 올려놓고 천천히 켜요 지금. 이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아직도 뜨거워. 여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여기에 설탕이 녹았잖아요. 이 녹은 설탕들이 밑으로 새면 안 됩니다. 녹아요, 녹아. 이건 녹는 맛이에요. 진 만들었다. 이덕 입이다. 버터벌레고 다니면 되겠구나. 냄새 너무 좋은데?
님들이 근데 이 맛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해도 무서움에 이렇게 못 부리시더라고. 이렇게 못 부리시고 이렇게 버터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 안타깝습니다 정말. 큰맘 아닌데 근데 이거 빵 하나 덜 먹고 이거 먹으면 되는데 솔직히 빵 다른 빵안 먹고 이빵 먹으면 되는데. 이거고 이 액체 보이십니까? 흘러다니는 이 액체 이게 설탕이에요. 집에 버터가 그만큼 있질 않아요? 그런가? 근데 얼마나 부드럽냐면 몇번 씹지 않아도 넘어가요. 우리요. 올리브님께서 언니 너무 좋아요. 힐링되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계란 누린자 보이세요? 이 촉촉하게 들어가 있는 이 중간에 계란 누린자.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먹어볼 거예요. 버터 냄새 때문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맞으면 어때요? 한 번쯤 맞자. 응? 한 번쯤 맞아도 돼요. 그 대신 엄마 없으실 때, 잠깐 외출하셨을 때 드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머 이게 무슨 고소한 냄새야? 그때쯤에 이제 어머니가 더 드시고 싶으시게끔 알죠? 한번 봐. 오 와우 와우 와우. 와 진짜 죽인다. 설탕을 덮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언니가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데 편해 이거 쉬운데? 이렇게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쉬워요 만들기는. 그리고 무조건 차가운 우유입니다. 커피 아니에요. 우유인 것 같아요. 설탕 있는 부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최대한 좀 약한 불에 하세요. 이 안에 저는 계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욕실만 부린 적 있어요. 어디 가서 해 먹었는데 계란을 너무 많이 부었는데 제가 좀 많이 안 익혀서 먹으니까 계란 비린내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불로 계란을 좀 충분히 익히는 걸로. 너무 안 익히니까 계란 냄새가 살짝 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버터의 짭짤함과 이 깨사 계란의 고소함, 그리고 설탕의 이 달짝지근한 맛. 아니, 설탕물 흘릴까봐.
이만큼 설탕 먹어도 괜찮으실까요? 이거 카스테라며 무슨 푸딩이며 하나 먹는 것보다 설탕이 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빵 만드시는 분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적당히 드세요. 지금 적당히 먹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해서 먹는 중이 아니에요. 적당히. 설탕 씹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친척 다음에 엄지척이 나올 맛입니다.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아세요. 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는 거구나. 자, 일단, 아, 적당히 살짝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네요, 아직. 그래요. 오. 우와. 와, 여기 계란 제대로 많이 들어갔다. 어떡해. 버터는 저는 가염을 쓰고 있습니다. 흘러요? 보였어요? 설탕 대신에 꿀은 안 될까요? 되긴 하겠지만 이 설탕은 무슨 맛이 나는 단맛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설탕 단맛이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꿀은 그 특유의 그 꿀맛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좀 변할 것 같아요, 저는. 예린님께서 안녕하세요. 생방 처음이에요. 저 토스트 다 드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글쎄요. 토스트 한잔 밑잔 빼기 하고 싶네요. 정말 이거 한 입만 드셔보라고 하고 싶다. 진짜. 제가 그 친구 오면 가끔씩 해주는데, 이게 4분의 1 조각으로 딱 만들어주거든요. 먹기 편하게. 그 정도 한 입이라도.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알고는 잘못 먹긴 해요. 사람들이 차라리 음식하는 걸, 아, 난안 볼란다. 그래서 안 보고 먹긴 하는데 친구들이. 모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케찹은 제가 케찹은
감자튀김 정도까지만 먹을 때. 두입은 안 주시나요? 해서 드세요. 하나만 해서 드셔보세요.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나만. 인생 만족도 올라간다니까. 정민님이, 형님 저 한 입만 내가 먹던 거니까. 그럼 오므라이스나 달걀 후라이 케첩 말고 주로 어떤 소스랑 드시나요? 소스를 안 찍어, 안 뿌려 먹는 편이긴 해요. 케첩 말고 계란 후라이도 저는 그냥 먹는 편이긴 해요. 뭘 뿌려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오므라이스도, 개인적으로 케첩보다는 그거 좋아해요. 그 돈가스 소스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소스. 어도! 김나는 거 보소. 제가 케첩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미스티 뭐 쓰시나요? 3CE 요즘에 요거 쓰고 있어요. 3CE의 찰토마토? 뭘 뿌려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설탕은 듬뿍. 케첩만 안 좋아해요? 케첩만 안 좋아합니다. 다른 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완전 계란말이 같아, 계란말이. 당분 섭취가 많네요, 언니. 네.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오늘은 비도 안 오니까 오늘 춘삼이랑 한번 나갔다 와야겠네. 안에 햄이랑 이런 걸 넣으면 그 다음에 몬테크리스토인가 그거 예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블루베리 잼이랑 몬테크리스토 해먹었을 땐 진짜 비주얼은 별로였는데 뭐 맛있긴 맛있었어요. 다음에 그걸 한번 해먹는 것으로. 방송 때문에 많이 드시나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캔디 좋아, 쿠키 좋아님께서 입으신 맨투맨 어디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거 작년에 나이키 샀어요. 재작년인가? 어쨌든 나이키. 해먹을까 하는데 혹시 편의점에서 식빵이 팔까요? 그럼요! 편의점에서 팝니다.
인디핑크. 인디핑크 같아요. 순간 정적? 근데 어떻게 그릇 보고 레녹스?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릇 모양만 보고 어떻게, 어느 나라 무슨 제품을 어떻게 알지? 되게 신기하다. 언니, 뱀파이어 치킨 아시나요? 저번에 먹었잖아요. 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 저 그날 무슨 점에서 제가 1단계 먹었거든요. 저안 맵게 먹었잖아요. 이거 진짜 안 매운데 달기만 한데 그랬잖아요. 제가 그 주말에 다른 지점으로 해가지고 1단계 다시 시켜 먹었어요. 진짜 매웠어요. 그거 매장마다 진짜 맛 달라요. 맵기가 달라요, 진짜로. 주말에 다시 시켜 먹었는데 그거 못 먹었어요. 한 조각인가 먹고 못 먹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알지? 대단하다. 토스트 ASMR이랑 그렇다면 설탕을 녹이지 않고 오도독 찝어 먹어야겠다. 그죠? 설탕 씹는 소리가 좋으니까요. 방송할 때다 먹었죠. 그때 진짜 안 매웠다니까요. 아니, 뭘 자꾸 닦아 드시는 거예요? 설탕 아깝잖아요, 설탕이. 어머, 여기 설탕이 또 있네. 아, 설탕을 버려! 설탕 좀 버려! 먹어야죠. 이전 메뉴는 어떠셨나요? 불닭볶음면이요? 매웠어요. 저는 매운 게 다시 좀 낮아졌나 봐요. 저는 까르보 불닭을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라이트라고 하길래 매운맛이 좀 내려갔다 하길래 먹었더니 매웠어요. 비자루님 주무세요. 햇니 덕분에 마가린 토스트 입덕했어요. 마가린? 마가린은 괜찮아요? 마가린은 좀 식으면서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터로 해먹는데 마가린은 그 대신 그냥 멘빵 알죠? 멘빵을 그냥 구워서 먹을 땐 마가린이 더 맛있긴 해요. 햇님 언니는 좋아하는 음식을 판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컵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그리톡도 그렇고, 판매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사업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사업하기 싫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공짜로 드리면 공짜로 드렸지, 판매를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공짜로 주면 별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공짜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공짜로 주면, 이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그냥 그게 뭔가 그게 있어요. 근데 돈을 받고 딱 받기 시작해서 팔잖아요? 분명히 많이 나와요. 분명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들을 각오가 안돼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아직까지 무슨 뭘 판매하고 이럴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솔직히 돈 벌려면 먹방 할때 내가 그나마 뭔가 이렇게 광고가 잘될때 방송에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가게를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생각은 먹방 할 때는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힘들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엄마도 항상 하는 걸 보고 먹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게에 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하루 종일 솔직히 사업 그 먹는 장사는 진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저는 그거 하고 먹방 못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게 답이네. 힘들어. 먹방을 너무 소홀히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그래요. 근데 원래 돈 벌려면은 그냥 이름 빌려주고 가게 내라는 게돈 번다는 건데 그거는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내 이름 빌려줬어도. 그래서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나중에 먹방을 안 하고 먹는 사업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만들 수 있을 정도만 해서 내가 팔것 같아요. 막 크게 못할 것 같아. 아, 사업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게을러. 자, 오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맛있는 걸로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잎은 제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호박잎을 이번 주에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름이 다가와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 아.